누구세요? 현재 아 저는 현재 유튜브 채널 동하하를 운영하고 있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는 왕눈이 코미디언 김동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력이 굉장히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쑥스러운데 코미디 하기 전에 원래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코미디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네, 현재는 그 팟캐스트 또 하고 있고요. 스탠드업 코미디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저런 또 라디오 스토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컨셉이 있거든요. 어, 뭐죠? 좀 약간 우리는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끼리도 또 친해져야 돼요. 비밀은 친한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뒷담화를 가장해가지고 비밀을 얘기하기도 하죠. 네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호칭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동아 MC 어떠세요? 동아 MC? 동아 MC? 어. 아 저는 이제 스트롱윤이라는 별명 있거든요. 스트롱윤이요? 네네. 그래서 그냥 호칭 생략하고 스트롱윤이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롱윤? 네네. 네. 이렇게 스트롱윤이고 MC 동아. MC 동아? MC 동아. 아, MC 동아? 오케이. 좀 안 친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좀 친해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제가 아까 뭐 이런저런 직업군을 거쳐왔고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야, 이분을 나훈아 코스모스 가왕 나훈아 씨를 다룰 건데 이분은 평생 직업이 가수 하나. 맞아요. 네, 오직 외길만 달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추석 때 우리 스트롱윤 콘서트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아, 그래요? 보셨죠? 전 봤죠. 봤죠. 저는 일단은 무대를 보면서 와, 이게 클래스가 완전 다르구나. 아, 그러니까요. 같이 우리 가족들도 보고 했지만 멋있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좀 질투가 났어요. 같은 무대의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와, 이런 무대를 한다고? 그것도 혼자서 끌어간다고? 아. 제일 놀라웠던 건 중간 광고를 안 끼는 걸 보면서 네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냥 부럽지만 동경이 되지만 질투도 나는 그런 무대였다고 저는 네, 느꼈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개런티가 뭐 5억이다, 10억이다 말이 많은데 네. 본인이 딱 얘기를 하셨죠. 이건 출연료가 처음부터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공연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런티는 아예 고민도 하지 않았고 네?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 광고를 없애라. 네. 그리고 본인의 말을 절대로 편집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냥 본인의 무대 그 자체를 공연장에 있는 관객들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모두 보게 하라. 네. 이렇게 하는 그 컨셉이 정말 잘 이루어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나훈아 씨가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 가져온 다음에 네. 무대 위에서 이렇게 즉석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게 약간 이제 뮤지컬 같은 데서 하는 기법인 거죠. 네네. 네네. 옷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살짝 노출돼 어깨가 근데 그 모습이 74세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탄탄하고 네, 아직까지도 네. 남성성이 막 살아있 꼼틀꼼틀되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74살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나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일화가 있는데 이제 네. 본인이 출생신고를 4년 늦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주변의 지인들이 나훈아 씨의 나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정확히. 근데 지금 추정키로는 74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테스 형 들어보셨어요? 테스 형! 나는 오늘 사실은 이 테스 형과 이 훈아 형님께 좀 섭섭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오늘 제가 2시에 저희가 녹화하지 않습니까? 네. 1시 50분까지 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1시 반까지 오려고 제가 지하철 시간을 검색하고 왔어요. 오면서 테스 형을 들으면서 왔죠. 와우. 정확하게 을지로 사가역에서 테스 형에 집중한 나머지 반대로 탔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테스 형 이게 오늘 이것도 새 옷 입고 오늘 첫차례 새 옷 산 거거든요. 이게 이 테스 형이 처음에 네. 저도 이 신곡 제목을 보고 테스 형이 뭐지? 테스가 누구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소크라테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테스 형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네. 한 4,000살 되지 않았나라는. 기원전? 테스 형을 누가? 현재. 그 테스 형이 그 나훈아 씨 그 위키 있잖아요. 그 네. 프로필. 위키트리. 나무 위키 뭐 네네네. 이런 거. 거기에 보면은 나훈아 씨의 가족에 그 테스, 소크라테스가 의형제로 등록이 됐어요. 가족관계 등록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네. 아니, 근데 이게 테스 형은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네.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좀. 반응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엄청났죠. 뭐 검색어 엄청 많이 올랐고요. 네. 지금 뭐 음원 사이트에서도 계속 순위가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여기서 나훈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에 끌려가지 않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 안 하던 걸 하고 새로운 걸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평소에 안 하던 반대쪽으로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김동건 선생님도 나오면서 인터뷰도 하곤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잠적하지 않았냐, 뭐 신비주의를 유지했느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나훈아 씨가 이 방송에 출연한 게 15년 만이었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나훈아 씨가 2017년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칩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제 본인이 너무 많은 이제 루머에 휩싸이다 보니까 본인은 연예인으로서 억울하겠지만 그죠. 다 해명하고 나서고 뭐 인터뷰하고 이러지 않고 아예 두문불출하면서 조용히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음악으로 2017년에 짠 하고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모두가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힘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번 공연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대박이 났고 사실 또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좋은 명절날에 큰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그 2008년에 그 사건이라고 하면 당시에 같이 루머에 휩싸였던 후배 여배우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으니까 이거는 후배 여배우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모든 것은 내가 다 입증하겠다. 어떻게 아까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거죠. 예전에 또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나요? 그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노래 부르다가 그때 일본 야쿠자들이 뭐 죽여버린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죽이라 하면 죽이라 이렇게 해서 또 그냥 넘어갔다던 일화가 있더라고요. 일화가 있죠. 네네네. 네. 그거 외에도 또 있죠. 뭐였어요? 삼성가에서 일했던 한 변호사가 쓴 책에서 삼성에서 많은 연예인들을 이제 초대를 했죠. 당연히 이제 많은 개런티를 주고 초대 공연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훈아였다.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여기에 대해서 밝히기로는 연예인이 돈으로만 움직이면 안 된다. 여기서 연예인과 스타의 이제 그 갈림길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나훈아 씨를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연예부 기자잖아요. 그쵸? 연예부 기자가 그 가장 인터뷰하고 싶은 스타 중에 스타는 솔직히 나훈아 씨였어요. 저는 또 이렇게 꿈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도 발로 뛰고 막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스트롱이네. 네. 나훈아 씨가 근데 한창 그때 칩거하고 정말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었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나훈아 씨가 어디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신 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나훈아 씨 봤다 뭐 이런 목격담이 있으면서 나훈아 씨를 찾으러 이제 양평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훈아 씨를 찾으러 이제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나훈아 씨한테 이제 장문의 편지를 계속 쓰기 시작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밀어 넣었죠. 네네. 저는 뭐 일개 뭐 아주 어린 기자지만 너무나 존경한다. 꼭 한번 얘기를 듣고 싶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훈아 씨가 아마 제 존재를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훈아 씨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옆에 이렇게 숲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맨날 이렇게 몰래 있었어요. 나훈아 씨가 이제 상 나오면은 뛰어가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니까 나훈아 씨가 이제 그 숲을 다 베어버리셨어요. 본인 땅이었거든요. 뭐 이제 못 쓴 게 아니고 네. 많은 스타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훈아 선생님을 취재하고 싶은 이유는 기자로서 왜 그런 거예요?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의 입으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느낌이시구나. 아무튼 뭐 이걸 좀 인터뷰를 하고 대면하는 건 실패하셨지만 언젠가는 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꿈이에요. 제가 제 개그 선생님이 전유성 선생님이거든요. 아, 네. 개그를 그분께 배웠는데 작년에 전유성의 쇼쇼쇼 데뷔 50주년 콘서트 전국 콘서트를 제가 같이 했었거든요. 네.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이면 나훈아 선생님이 데뷔 55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55주년이면 제가 살아온 것보다 한 20년을 더 연예계 활동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정하시고 모델이 휘어지는 카리스마, 그러니까요. 관객들을 녹이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55주년이 문제가 아니라 65, 75, 85 아 그러니까요. 네, 105까지도 가능만 하다면 그러니까요.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뭐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네. 한 뭐 50년 정도 더 하시면 딱 좋지 않나. 50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함께 해봤는데 뭔가 일단은 좀 든든하네요. 기자님 옆에 굉장히 든든하기도 하고 앞으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관련된 일화라든지 뭐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뭐 좀 풀도록 하겠고요. 기자님도
팩트에 기반된 사실들을 정리해서 전달해주면 많은 분들 좋아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아, 스트롱님의 비밀 연애.